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겔 9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까지 바디 생성 명령 중에서 파이프랑 리볼브 스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로프트를 알아보기 전에 툴바에서 컨스트럭트 메뉴를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스트럭트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지 다음에 로프트를 적용하기가 좀 쉽고요. 굳이 로봇트가 아니더라도 이 컨스트럭트는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에서 새 디자인을 시작하면 오리진으로 한 개의 원점과 세 개의 축과 세 개의 평면이 주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요. 지금까지 몇개 만들어 봤던 그런 간단한 모델링에서는 이 7개 오리진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모델링이 점점 복잡해지면 이걸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물론 바디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바디에 붙어 있는 페이스나 엣지를 이용해서 평면과 축을 더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고요. 특히 바디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평면이 필요하다거나 바디 사이에를 지나가는 축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스트럭트에 있는 여러 명령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보조 오리진을 만들어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스트럭트는 모두 세 개의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면은 보조 평면을 만들어 주는 것, 보조 축을 만들어 주는 것, 보조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먼저 평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offset plane 있고요. 누르면 명령창에서 plane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offset plane은 특정한 평면을 지정한 다음에 지정한 거리만큼 벌려서 새로운 보조 평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평면이면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디에 있는 평면도 되고요. 평면을 찍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보조 평면이 나타나고요. 지금은 offset 수치가 0이기 때문에 이 평면과 딱 붙어 있는 보조 평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화살표를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거나 아니면 여기 수치 입력창에서 원하는 수치를 넣어주면 이렇게 이 거리만큼 벌어진 보조 평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 평면을 선택한 다음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고요. 다시 오프셋 플레인을 누르고요. 평면이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처럼 어떤 스케치 프로파일도 선택해서 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오리진의 평면을 선택해서 보조 평면을 추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면을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 공면을 제외하고는 평면이면 모두 다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숨기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plane at angle이고요. 라인을 선택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그 라인에 접하는 평면인데 거기서 각도를 줘서 원하는 만큼 각도를 준 평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디에 있는 엣지나 스케치의 라인, 축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평면이 생기고요. 위에 핸들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핸들을 돌리면 원하는 각도만큼 기울어진 평면을 이 라인에 접하는 기울어진 평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탄젠트 플레인인데요. 자, 페이스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평면의 페이스는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자유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자유곡면도 선택은 안 됩니다. 오로지 선택 가능한 것은 이렇게 원형의 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일종의 실린더죠. 이런 것들만 선택하니까 동심원으로 구성되어진 어떤 페이스만 선택이 가능한데요. 자, 페이스를 이렇게 찍게 되면 네, 이 페이스에
접하는 이 실린더에 접하는 평면이 만들어지고요. 각도 핸들을 돌리게 되면 원하는 각도만큼 움직여서 평면을 접하는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는 잘 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명령창에 보면 레퍼런스 플레인을 다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레퍼런스 플레인이라는 것은 다른 평면을 기존에 있는 다른 평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요 평면을 찍게 되면 이 평면과 평행이면서 이 실린더에 접하는 보조 평면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찍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레퍼런스 플레인으로 찍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평행인 이 평행이면서 이 실린더에 접하는 보조 평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도 숨기겠습니다. 자, 미드 플레인은 이거는 되게 쉽습니다. 자, 두 개의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그두 개의 평면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보조 평면을 넣는 거고요. 그래서 평면 하나, 평면 두 개를 찍으면 이두 평면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평면을 우리가 보조 평면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두 평면이 평행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 평면을 찍고 이 평면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도까지 딱 정중앙인 보조 평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Plane Through to Edge는 라인을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개의 라인이 이루는 평면을 보조 평면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라인이 하나의 평면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교차되는 그런 평면은 안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라인을 하나를 선택하면 이런 라인은 아예 선택이 안 되고요. 여기 이 라인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라인이 이루는 평면을 보조 평면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겁니다. 뭐 다르게도 해보면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플레인 스루 쓰리 포인트는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보조 평면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으면 이런 식으로 보조 평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플레인 탠젠트 투 페이스 앳 포인트는 설명이 조금 긴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위에 아까 설명했던 탄젠트 플레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이점이 자, 페이스와 포인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페이스는 아까 전에는 이런 선택이 실린더 같은 그런 동심의 페이스만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이 요번에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자유곡면도 선택이 가능하고 평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먼저 찍고요. 그다음에 포인트를 찍어야 되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제가 여기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곡면이 있고요. 요 점에서부터 수직인면에 접하는 평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림이 좀 비틀비틀한데 잘 아시겠죠? 한번 더 해보면 페이스를 선택하고요. 자, 포인트로 자, 이번에는 원점을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가 수직이 될 거고 여기에 접하는 평면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평면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눌러보면 그런 식으로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여기 탄젠트 플레인은 각도를 잡을 때 기존에 있는 다른 평면을 선택해서 레퍼런스 플레인으로 잡고 각도를 잡았는데 요번에는
다른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 포인트에 수직인 평면으로 각도를 잡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lane along path는 요거 했었죠. 네, plane along path는 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고요. 특히 수입 명령 지난 시간에 배웠죠. 수입 명령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플레인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자, 패스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스케치의 라인이든지 뭐 바디 엣지든지 뭐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있는 바디 엣지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죠. 화살표를 움직여 보면 네. 이 패스의 수직 방향으로 평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패스의 수직으로 이 평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수입 명령에서 이 정단면을 얻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OK를 누르고요. 평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로 들어간 다음에요. 서클을 선택하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클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 서클의 위치는 지금 뭐 각도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패스에는 무조건 수직이기 때문에 수입 명령을 하게 되면요. create 수입으로 들어가서 프로파일을 싱글 패스에 퍼펜디큘러로 할 겁니다.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자, 패스는 아까 패스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요 패스를 선택하면, 네, 그 다음에 컷을 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단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입 명령을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 plane along path는 수입 명령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네, 여기 명령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컨트롤 Z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보조 축을 만드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axis through cylinder contours는 네, 이런 실린더 같은 동심을 가지는 그런 face를 선택을 하면 그 동심을 가로지르는 라인을 만들어서 그걸 보조축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페이스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런 뭐 평면이나 자유공면은 안 되고요. 이런 동심을 가지는 페이스만 선택이 됩니다. 눌러보면 네, 이렇게 이 동심을 가로지르는 보조축을 만들 수가 있고요. Axis Perpendicular Point는 그냥 페이스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페이스의 특정한 지점을 찍게 되면 네, 그 지점을 지나가는 면서 그 페이스의 수직인 이 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곡면도 되고요. 근데 이 명령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정확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용도를 정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네, 이 페이스의 그 마우스를 찍은 그 지점에서 수직인 보조축을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axis through two plane은 두 개의 평면이 평행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만나겠죠. 만나서 인터섹트 하면서 한 개의 라인을 만들게 되는데 그 라인을 보조축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개의 평면과 또한 개의 평면을 이렇게 찍게 되면 네, 여기에 보조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평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 평면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서 인터섹트가 돼서 그 인터섹트 되는 그 라인이 보조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엑시스 스루 투 포인트는 두 개의 점을 연결하는 거죠. 뭐 이거는 굉장히 쉽고요. 하나, 둘 찍으면 네, 두 점을 연결하는 보조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axis through edge는 그냥 이거는 라인을 선택으로 되어 있죠. 뭐 스케치의 라인도 되고
바디에 엣지도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그 엣지를 지나가는 보조축이 만들어지는데요. 굳이 뭐 엣지가 있는데 이렇게 축을 또 다시 만들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 바디가 뭐 이동을 한다거나 뭐 삭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미리 이렇게 축을 만들어 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시스 퍼펜디큘러 투 페이스 앱 포인트는 페이스랑 포인트를 찍는 거고요. 페이스에서 수직이면서 하나의 특정한 포인트를 지나는 축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를 찍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포인트를 제가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조축이 만들어지고요. 즉, 이 페이스의 수직이면서 이 제가 선택한 이 포인트를 지나가는 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점을 찍는 겁니다. Point at vertex는 vertex를 선택하고 되어 있고요. 꼭지점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스케치의 꼭지점도 되고요. 바디에 꼭지점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미 버텍스가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지워버렸네요. 다시 리피트 하고요. 오케이를 눌러야 되죠. 여기 이렇게 뭐 이미 점이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포인트를 다시 새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아까 엣지에서도 제가 축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모델링을 하다 보면 바디를 움직인다거나 또는 바디 일부를 삭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 포인트를 미리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Move M 누르고요. 자, 바디를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네. 자, 이 포인트는 아까 우리가 찍어둔 이 포인트는 위치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그대로 활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럴 때쓸 수가 있고요. 컨트롤 Z 하고요. 네, 포인트 through to edge는 두 개의 라인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두 개의 라인이 만나서 하나의 포인트를 이루려면 두 개의 라인은 하나의 평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평행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두 라인은 어디선가는 만나게 될 텐데요. 그 만나는 점을 포인트로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하나, 두 개를 선택하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과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포인트 through 3 플레인은 세 개의 평면이 만나서 이루는 꼭지점을 포인트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다음에 원점의 평면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오리진의 평면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제가 뭘 잘못 눌렀네요. 하나, 둘, 이걸 눌러야 되겠군요. 이건 어차피 만나지가 않으니까요. 네,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여기에 포인트가 만들어졌죠. 세 개의 평면이, 자, 두 개의 평면은 여기서 만나면서 라인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라인과 이 평면이 인터섹트 하는 그 지점, 이세 개의 평면이 만나는 꼭지점이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point at center of circle sphere torus는 동심을, face는 edge를 선택하고 되어 있는데요. 동심을 가지는 edge를 선택하면 그 edge의 중앙에 그 동심 부분에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스케치는 여기 있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죠. 뭐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 네, 여기에 포인트가 만들어지고요. Point at edge and plane은 라인과 플레인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면을 선택하고 그 평면에
이제 그 평면을 지나는 라인이 그 평면과 만나는 인터섹트 되는 그 지점에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면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이 라인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평면이 확장된 부분과 이 라인이 지나가면서 그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그 바로 그 포인트, 그 지점에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보시면 뭐 내용은 쉽습니다. 컨스트럭트 중에서 면을 만들어준 평면을 만들어주는 명령은 굉장히 자주 우리가 쓰는 명령이고요. 축도 뭐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거의 만들어줄 일이 잘 없는데 어쨌든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은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평면과 축, 포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간단하다고 대충 파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실전에서 뭐 여기에 평면을 만들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막 고민하게 됩니다.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자기 것으로 확실히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